이번에 세우도가 했던 거는 언더훅을 파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. 정확하게 이쪽에 있었거든 머리가. 근데 이 상대방 뒤로 뺐어. 스텔링이 뒤로 뺐어. 뒤로 빼. 자 이렇게 빼니까 일로 끌었어. 어 근데 머리가 여기 있었잖아. 내가 알려준 건 머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머리가 여기 있었는데 세우도가 머리를 일로 바꾼 거야. 네. 머리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. 세우도는 오늘은 그 이번에 UFC에서 나온 그 기술이죠. 세우도가 쓴 안다리 기술 할 거예요. 저 세우도가 쓴 거는 더블 언더훅을 파고 썼어. 네. 근데 보통은 더블 언더훅 말고 50대 50에서 연습을 해봅시다. 이렇게 아, 한쪽 겨드랑이 파고 상대방도 한쪽 겨드랑이 나도 한쪽 겨드랑이 파서 50대 50이에요. 하프 하프. 오케이,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서로 싸잡는 거야. 네, 싸잡았을 때 싸잡았을 때 내가 오버훅 낀 쪽 있죠. 오버훅. 그러니까 내가 겨드랑이 파인 쪽 파인 쪽으로 다리를 걸어주는 거야. 이 상태에서 파인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. 이렇게. 자 근데 이때 서봐요. 그 지금 서봐. 네. 자 이때 내 머리가 다리 쪽으로 오는 거고 내 손은 이렇게 상대방 다리 다리 쪽 태클로 가는 거예요. 네. 상체를 계속 잡고 있어도 되는데 다리로 오는 게 힘이 안 들어가. 이렇게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. 자 이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싸잡지 않아도 돼요. 네. 싸잡지 않아도 돼. 싸잡는 이유는 상대방을 끌어와서 몸을 붙이려고 다리가 가깝게 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힘줘. 자, 이 상태에서 상대방 다리가 오게끔 이렇게 끌어주면 돼. 이 상태에서 내 뒷다리가 하나 오고 어버치기 스태프처럼 하나 오고 그 다음에 걸어주는 것. 이렇게. 자 보세요. 다시 반대쪽으로 잡았다. 반대쪽으로 잡았다. 내가 오버훅 낀 쪽, 오버훅, 겨드랑이 파인 쪽, 오버훅 낀 쪽으로 다리 걸어주는데 이 다리가 지금 멀리 있잖아. 가까이 오게끔 끌어주는 거야. 그 다음에 뒷다리가 한번 따라가고 하나, 둘, 그다음 손은 다리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. 요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, 자, 빡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밑으로. 근데 본인이 좀 뻣뻣하다. 그러면은 좀 살살 해보세요. 이거 유연해야 돼. 좀 뻣뻣하다. 그럼 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 같이 해볼게요. 자. 무릎 바닥에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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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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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대. 밑에 대라고. 밑에 앉아. 그래. 이렇게. 이렇게 앉으라고. 그냥 이렇게 다리로 오고 인사해봐. 앞으로. 어. 어. 자 지금 50대 50 잡은 상태에서 했어요. 오, 어느 쪽으로 했어요? 언더훅 판 쪽으로 했어요? 오버훅 낀 쪽으로 했어요? 오버훅 낀 쪽으로 했죠. 겨드랑이 파인 쪽으로 했단 말이야. 똑같아. 응용. 상대방이 이쪽 언더훅 팠어. 그럼 상대방이 막 앞으로 밀고 오잖아. 그럼 뭐 안 밀리려고 이렇게 해. 오버훅 꼈잖아. 상대방은 밀고 오잖아. 안 땡겨도 돼. 밀고 와 밀고 와 밀고 와. 다리가 앞에 있잖아. 우와. 그냥 걸면 돼요. 자, 또 이번에 세우도가 했던 거는 언더훅을 파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. 정확하게 이쪽에 있었거든 머리가. 근데 이 상대방 뒤로 뺐어. 스텔링이 뒤로 뺐어. 뒤로 빼. 자, 이렇게 빼니까 일로 끌었어. 어, 근데 머리가 여기 있었잖아. 내가 알려준 건 머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머리가 여기 있었는데 세우도가 머리를 일로 바꾼 거야. 네, 머리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. 세우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.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.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. 근데 이제 쉽게 접근을 하려면 오버훅 낀 쪽으로 머리는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. 자, 하나만 더 추가. 우리 계속 두 팔 한 팔 했었어. 그죠? 두 팔 한 팔. 내가 두 팔 한 팔을 잡았어. 이때도 가능해. 여기서 상대방 다리 앞에 나와있죠. 똑같아. 두 팔 한 팔은 왜 가능할까? 자, 제가 손목을 놔요. 상대방 언더훅 팔 수 있어. 똑같은 상황이야. 다시 손목 와봐요. 똑같은 상황이야. 내가 팔을 오버로 껴서 잡은 거야. 그래서 두 팔 한 팔 잡은 상태에서는
오버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 할 수 있어요.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. 네. 여기서 뭐 매어 넘기기도 쓸 수 있어. 매어 넘기기도 쓸 수 있고, 두 팔 한 팔 잡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매어 넘기기 썼다가 다시 하이 크리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. 지금 안다리 했잖아. 안다리 할 때 오버훅 낀 쪽으로 쓴다라고 생각하고, 뭐 예를 들어서 자 봐봐, 상대방이 더블 언더 팠어. 이때도 쓸 수 있는 거야. 머리가 어디 있어요? 이쪽 있지? 그럼 이쪽으로 걸면 돼. 만약에 머리 이쪽에 있어, 이쪽으로 걸면 돼. 이렇게. 네. 아시겠죠? 이거 좀 뭐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알려드리니까 또 잘 따라하시네. 네. 잠깐 쉬었다가 손싸움 스파링 할게요. 오케이, 쉬세요.